Now you do an MC, we most wanted 손아빌입니다. 안녕. 자, 오늘 수요일이니까 좀 특별하고 좀 재밌는 거를 준비했죠. 또 누군가를 모시고 평소에는 우리 궁디를 태워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오늘은 사람이 많은 관계로 그분들이 계신 곳으로 제가 그냥 와버렸습니다.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쳐들어왔어요. 이게 내 스타일이잖아요. 한별이 막가파. 아! 막가는 거야!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오늘 누군지는 제가 지금 당장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들이니까요. Alright.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따 뵙도록 할게요. Alright. See ya. 자,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실 바로 그 그룹이죠. 좋다요! 비! 소비! 왜? 왜 그래? 아, 잠깐만, 일단 우리가 깜빡한 게 있는데 소개. 아, 네. 아. 팀 소개는 일단 소비스트 했으니까 네. 각자 멤버들 파트 소개 있잖아요. 그런 네. 거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전학계나 지금까지 상체를 맡고 있는 이기광입니다. 네. 하체를 맡고 있는 윤두진입니다. 아, 괜찮다. 하체가 좋은겨. 네, 저는 이제 비스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막내 손동훈이고요. 숙소에서 노인을 맡고 있습니다. 막내와 노인. 네, 안녕하세요. 비스트의 귀염둥이 양요섭이고요. 메인보컬을 맡고 있고 숙소에서는 아들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스트에서 춤과 보컬을 맡고 있고 또 팀 내 그리고 숙소에서는 정상을 맡고 있습니다. 빠지네. 나 정상이잖아? 나 혼자?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용준형입니다. 혀가 부었어요. 네. 네. 혀가 괜찮다. 래퍼입니다. 아, 래퍼. 지금 보면요. 약간 지금 활동을 한 지 한 달 됐나? 그쵸? 좀 넘었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웬만한 아이돌 보면 약간 좀 안녕하세요 하고 난 딱 정제된 말만 하잖아요. 달라 뭔가. 아. 예, 칭찬. 아, 진짜죠. 아, 욕인가 이게. 아, 좋은 거죠. 그 있잖아요. 약간 좀 자연스러움과 약간 좀 장난기? 평소 때도 그럼 이래요? 평소엔 더 심하죠. 네, 더 심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녹화 들어가기 전에는 좀 달랐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카메라가 또 친숙한 카메라예요. 저희. 아, 그렇죠. 아, MTV 스티커 붙어져 있는 게 스티커랑 네. 또 찍고 계신 분들이랑 네. 동거동락을 또 같이 해가지고 아 누나랑 동거까지는 아니고 동락은 했습니다. 동락 말했구나. 그렇죠. 아 근데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고 일단 근데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몰라. 아. 근데 우리 엄마가 알아야지 좀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할머니 분들이 하시고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이런 세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떤 음악을 하고 앨범 같은 거 소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부탁할게요. 네, 저희 첫 번째 미니앨범 Beast is the Best는요. 이제 메이킹 단계부터 멤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작사에서부터 안무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첫 앨범이지만 더욱더 애착이 가는 그런 앨범이고요. 좋아. 그리고 일단 앨범에 이제 비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막 강력한 그런 파워풀한 댄스곡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타이틀곡처럼 신나는 곡들도 있고 애절한 사랑 노래도 있고요. 이 정말 여러 가지의 장르의 그런 노래들이 다 있어서 되게 많은 매력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어머니들이 좋아해. 깔끔해. 깔끔해. 아, 어머니들이 딱 봤을 때, 어우, 쟤 참 방도를 막 이런 게 있겠다. 근데 랩 메이킹을 준영 씨가 했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앨범 작업하면서 뭐 작곡가 형이나 뭐 애들이나 이제 어필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회사에다가. 뭐 얘가 평소에 가사도 많이 쓰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좋게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그럼 해봐라 좋으면 해주겠다 라고 해서 하나 둘씩 한 게 이제 앨범 전곡에 있는 랩을 그냥 다 네가 해라 그냥. 아, 전곡을 다 한 거예요? 네, 네 전곡. 아, 랩을? 네. 그럼 이제 다른 멤버들은? 다른 작사 이제 몇 글자 네. 한 친구도 있고요. 몇 문자 아, 몇 글자 친구야? 몇 글자 누구야? 몇 글자가 아마 제가 되지 않을까. 자기 얘기를 또 자기가 쓴 거를 또 이렇게 랩을 해줘야 이게 네 그쵸 네. 한번 보여줍시다. 프리스타일 랩. 누가 할 수 있어? 이 친구가 네. Let's go. 네. 프리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저희 한 팀 소개를 하는 그런 짤막한 랩 제가 또 비트박스를 네. 깔겠습니다. 좋아. 네. 잠깐만요. 이거 아니야. 아, 다시 하겠습니다. 바꿀게. 나한 거 말고. 두산 네가 해라. 안 되겠다. 예. That's right. Uh-huh. Yeah. 잠시만 yeah. 빨리 좀 아 원래 아니 오케이, 앞에
자, 앞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어, 지금 예에서 근데 핀이 나와. 네. 어, 예에서 네. 그냥 예, 이 핀이 나와. 네. 다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앨범 보고 그냥 네. 느끼면 돼. 앨범 네, 그쵸. 사야죠, 그렇죠? 그럼요. 다 보여드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뭐 노래나 일단 네. 그런 거 안 시킬게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 기광 씨 인터뷰 저번에 했을 때 네. 상체 베끼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네. 자제를 할게요. 네. 오늘 아, 그동안 네. 너무 벗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오늘 너무 스케줄 바빴으니까 오늘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그러니까 인터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 뭐 앨범 어떻습니까? 이런 거 좀 하자. 아, 네. 자 그냥 편하게 하는 게 나아. 이게 나니까 누울까? 누울까? 예. 예! 아, 어머니 이런 거 좋아해 또. 어머니 이런 거 말라는 아이. 네. 아 미치겠다. 아, 한달만이야. 아, 아이돌라고 하니까 약간 좀 힘들어요. 혼나겠다. 네. 그러니까 일단 뮤직비디오 하나 또 보고 옵시다. 네. 네. 어떤 걸? 어 저희 목적이 저희를 알리는 게 목적? 네. 아 왜 이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왜 그래? 목적이. MTV는 네. 욕 같은 거 해도 잘. 안돼. 해드리니까. 니 약간 행동 욕이야. 나 말 좀 하자. 이게 욕이라고. 오케이 네네 네. 얘기하세요. 저희 목적은. 어 저희 목적은 저희를 알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어 다른 뮤직비디오 됐습니다. 예 네. 저희 백걸부터 듣고 백걸! 오시죠. 백걸. 예 백걸. 오. 아 백걸. 와. 대단해요. 아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요. 리액션이야 왜 이래요. 마치 정말 보고 온 듯한 느낌 받았어요. 아니 보고 왔어. 네, 아 보고 왔네. 보고 왔어. 정말 보고 왔어. 아유 백가. 왜 그래. 약간 누르지 마.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색지게 말이니. 알았어. 자 왕자야 백가. 아 지금 불리기. 아 뱃걸. 뱃걸 보고 왔는데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도 있었잖아요. 네. 굴다리에서. 네? 아, 저희 티저가 두 개였어요. 네. 아, 두 개였구나. 네. 나 그거 먼저 봤거든. 저희가 굉장히 네. 안타까운 게 네. 어, 먼저 길거리에서 춤을 춘 어, 영상이 먼저 공개되고 아, 다음에 맞아. 저희 인트로 뮤직비디오 영상이 네, 공개되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그 전에 있었던 길거리 영상을 저희 네. 티저 영상인 줄 착각하시고 돈 별로 안 썼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인트로 뮤직비디오 영상이 공개되니까 관심을 못 받아요 네. 저희가. 아 그랬어요? 네. 그냥 그 티저가 그건 줄 알고 아~ 비스트 티저 공개해서 저희가 네. 인트로를 딱 했는데 그 아~ 티저인 줄 알고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게 대박났잖아. 아 내가 진짜 길 가면은 어디 가기만 하면은 백걸 나와. 저희는 정말로 길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다녀봐 다녀봐 다녀봐. 오케이. 자 근데 또 머리도 아까 저는 요섭군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네 확 바뀌었죠. 네, 처음에 어 샵에서도 약간 빨리 그러니까 아, 되게 큰 변화를 주시길 원했었는데 어, 약간 회사 쪽에서 그냥 다크브라운 쪽으로 그냥 조심조심히 가자 무난하게 가자 그랬는데 제가 안 된다고 파격적이게 가야 된다고. 아 자기가 직접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혼자 남아가지고 계속 탈색을 했어요. 8번을 계속 빼가지고 아~ 머리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도 있어요? 다음에 막 바꾸고 싶은 스타일? 다음에 바꾸고 싶은 스타일은 약간 그대로 삭발을 머릿결이 안 좋아질 거거든요. 머릿결이 안 좋아져서 한번 일단 삭발. 한번 밀어야 돼요. 제가 삭발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어, 안 나요. 아, 나루씨가? 네, 나루씨. 나루씨께서 위에서만 나요. 네, 아. 그래서 삭발에 대해서는 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삭발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별 형님께서는 나루씨가 와. 와. 나루씨가. 아. 네. 아니, 근데 이게 털이 막 어, 다 나. 아니, 털이 여기 우리 여기는데 여기 막 볼이 나고 그래. 아, 짜증나. 볼에. 어, 그러니까 털 얘기는 나왔어. 나도 이미지 살려야 돼. 아, 나도 이미지 살려야 되고. 우선 그 첫 앨범이 나왔을 때 네. 느낌은 어때요? 느낌이요? 네, 딱 받았어. 딱 표지하고 딱 다 받았어. 눈물 날 뻔했어요. 첫 느낌은 진짜 막 감개무량이죠. 몇 년을 기다려온 저희 앨범이니까 딱 봤을 때 진짜로 이제 가수가 되는구나. 그날이 오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잠시 막 감상에도 젖고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렇죠? 예. 그러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요.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감격을. 그렇죠. 네. 연습생활을 그럼 오래 한 거죠, 다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평균 몇 년? 평균 제가 한... 제일 짧아요. 2년 한 3, 4개월 정도 됐고 나머지는 다 5, 6년.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네. 거의 6년 아니고요. 5년 정도. 거의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애들 거의 다 시작하고 중학교 때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한데